먼저 눈썹의 모양을 잡아줄 건데, 펜슬 아이브로우를 잡고서 여기 코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눈 앞머리를 이렇게 쓱쓱 평행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자 하는 길이만큼 쭉쭉 빼주시고,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처음 찍다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게 말하면서 화장을 한다는 게. 그리고 이 밑에도 위에 그려놓은 선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펜슬을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서. 세워서 이렇게 쭉쭉. 눈썹 그릴 때 사용하는 화장품은 자기 본인의 머리 색깔이랑 맞춰서 사용하셔야 자연스럽게 잘 그릴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눈썹 끝을 그 눈동자 길이보다 좀 길게 빼줬을 때좀더 동안의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눈썹 끝을 이 눈화장 한 거보다 길이를 좀더 길게 빼서 그리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이 그리는 방법은 그냥 이게 아까 그려놓은 이 평행선보다 아래로 처지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고 눈썹 사는 어깨 이렇게 이 꺾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글게 내려온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해서 죄송한데 뭐 동영상으로 보면은 쉽겠죠? 이렇게 눈 앞머리는 최대한 연하게 그릴 건데 일단은 보여야 되니까 틀을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모양만 먼저 그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눈썹을 결을 이렇게 따라서 스크류 브러쉬로 펄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좀 하다가 이 눈썹 앞머리에 좀 진하게 그려졌다 싶으면은 이 스크류 브러쉬로 뭉친 브로우를 좀 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먼저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야겠죠? 이렇게 펜슬로 채우셔도 되고 파우더 타입으로 채우셔도 되는데 저는 먼저 펜슬을 써볼게요. 펜슬을 쓸 때는 색칠한다는 느낌보다는 한올한올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자연스러워요. 눈썹 앞머리부터. 눈썹 앞머리에 제가 털이 진짜 없어요. 제가 다 깎아버렸거든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눈썹이 이렇게 생긴 갈매기형이어서 이 눈썹 앞머리가 너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눈썹 털이 이렇게.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도 깎아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여기도 깎아버려서 제가 인도적으로 일자 모양에 최대한 가깝게 손질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털을 채워볼게요. 사실 눈 앞머리 쪽은 어차피 이따가 섀도우 같은 걸로 풀어줄 거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 눈썹 사이사이만 대신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힘을 빼서 자연스럽게 진해지지 않도록 그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짱구 눈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썹 사이사이를 채웠으면은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런 파우더 타입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눈썹을 또 채워볼게요. 이런 팁 브러쉬를 이용할 건데 섀도우 바를 때 쓰는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약 연한 컬러를 연한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저는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눈썹 앞머리에 살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나중에 이 앞머리랑 이 콧대로 이어지는 이 앞부분이 어색할 수 있으니까 눈화장이라 치면은 블렌딩 식으로 해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앞머리는 일단 숱이 많아 보이게 채우시면서 그리면 되고 이제 여기 중간중간 빈 부분을 또 이렇게 파우더 타입으로 채워줄 거예요. 제대로 되고 있나?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얇은 브러쉬, 얇으면서 좀 날렵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썹 모양을 더 또렷하게 잡아줄 거예요. 눈썹이 또렷할수록 이제 이목구비도 또렷해 보이고 눈도 더 또렷해 보이니까 눈썹 모양을
잘 지워질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테두리를 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윗부분에 이렇게 덧발라주는 거예요. 파우더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더 타입 섀도우를 입힌다고 해야 되겠죠? 섀도우를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세워서 이 세운 부분으로 초점이 안 잡히네요. 세운 부분으로 여기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이 날렵한 브러쉬로는 눈썹 끝을 중점으로 덧발라주시면 돼요. 이제 점점 모양이 갇혀가고 있죠? 이러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전 되게 눈썹이 안 지워지고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려주고 또 좀 비어 보인다 싶은 부분은 아까 그 팁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 앞머리 쪽을 또 채워주는 거죠. 손톱이 잘렸더니 너무 이상하게 나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모발이 밝은 편이라서 밝은 색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이 털이 난 부분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눈썹이 난 방향 반대로 발라줘야 더 색깔이 잘 먹는데 이 제품은 뭐 그닥 그렇게 안 해도 워낙 발색이 잘 돼서 저는 그냥 번지는 게 싫어서 그냥 정방향대로 발라주고 있어요. 이거 강추. 이거 키스미 아이브로우 카라인데 용량도 진짜 많고 발색도 짱이에요. 저는 무조건 이거 살 거예요. 원래 에뛰드 청순거지 브로우 카라인가 그거 썼었는데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유명한 건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의 까만 눈썹 털들을 염색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눈썹 그리기의 마지막 눈썹과 코가 연결되는 부분에 쉐이딩을 자연스럽게 넣어줄 건데 눈썹 그리기에 딱인 제품이 있어요. 이따가 따로 설명을 하겠지만 초점이 에뛰드 애교살 메이커라는 제품인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 21살 되자마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샀었어요. 심지어 네이버에 후기도 하나도 안 올라왔을 때 샀는데 애교살 메이커인가 애교살을 만드는 화장품인데 저는 그거보다 이 코 쉐딩을 넣어주느라고 지금 1년 넘게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애교살 메이커가 아니고 쉐딩 메이커라고 불러야 될것 같지 너무 저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이게 팁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에는 이렇게 쉐딩용 팁이 있고 안 나오나? 이렇게 있고 반대쪽에는 하이라이트 줄수 있는 이런 팁이 있어요. 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코 쉐딩이랑 눈썹 뼈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들고서 요 눈썹 앞머리 시작되는 부분이랑 코랑 그냥 일자로 쭉 살짝만 연결해준 다음에 지금 생긴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돼요. 눈썹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고 이 반대쪽 하이라이터가 묻어있는 부분으로는 눈썹 뼈 밑에를 은은하게 밝혀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쉐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해주셔도 돼요. 눈썹 앞머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일자 눈썹 그리기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좀 얇게 그려봤는데 평소에 두껍게 그릴 때도 있는데 사실 두껍게 그리는 게 더 이뻐요. 일자 눈썹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착시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살의 면적이 줄어드니까. 근데 오늘은 이렇게 그려봤고 두껍게 그리는 거는 그냥 방금까지 했던 방법들이랑 똑같이 굵기만 더 두껍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 눈썹에서 그냥 조금 더 밑에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밑에까지 연장해서 그린다거나 위에 좀 더 덧발라서 이렇게 두껍게 좀 더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응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